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CBPR에서 공개가 되었던 RGBD 도구 Predicting Canine Pose from RGBD Sensor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Introduction, Method 그리고 Research와 Conclusion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사람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동물의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달리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샘플 수나 그 데이터의 다양함에 있어서 사람 데이터에 버금가는 그런 큰 데이터셋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골은 RGBD 이미지로부터 네발 동물의 3D 스켈레털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3D 메쉬, RGBD 비디오, 그리고 3D 스켈레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이 논문에서 갖고 있는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발 동물의 쉐이프, 조인트 로케이션, 그리고 키네마틱 스켈레톤을 RGBD 인풋 데이터로부터 예측을 하고, 두 번째로는 CNN, 그리고 HGPLVM을 사용을 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푸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발 동물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이세 가지가 컨트리뷰션입니다. 다음으로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먼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ediction 스테이지로 RGBD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3D 조인트 로케이션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인트 로케이션들이 실제로 가능한, physically 가능한 그런 포즈가 될수 있도록 refine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3D 스켈레톤과 스킨드 메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시스템 오버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딕션 스테이지입니다. 프레딕션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먼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켜서 2D 히트맵들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2D 히트맵을 통해서 2D 스켈레톤과 3D 스켈레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리파인먼트 스테이지에서는 3D 스켈레톤을 추정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을 하는데요. 먼저 개의 쉐이프와 사이즈를 PCA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만약에 이미 시스템에서 이 개의 쉐입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조인트 로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HGPLVM과 같이 사용을 해서 더 정확한 포즈를 추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이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프레딕션 스테이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약간 과정이 다르게 생겼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면, 네트워크는 스택 다워 글래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 네트워크 구조는 보통 사람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인풋은 256 by 256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고, 아웃풋은 64 by 64의 히트맵들을 아웃풋으로 냅니다. 여기서는 약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조인트마다 히트맵을 3개를 뽑게 됩니다. 여기서 히트맵 3개가, 이 히트맵은 XY 코디네이트에 대한 히트맵이고, 얘는 YZ, 얘는 ZX에 대한 X 코디네이트에 대한 히트맵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히트맵 조합들이 가능하겠지만 이세 가지를 고른 이유가, 그냥 이게 결과가 잘, 이 조합이 가장 잘 나와서 이세 가지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256 파일 256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총 조인트의 개수가 43개이므로 총 129개의 히트맵을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 사용될 256x256의 이미지와 그리고 아웃풋에서 64x64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이렇게 두 가지가 인풋과 그라운드 트루스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위해서는 먼저 RGBD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실루엣 마스크가 이 이미지를 프리프로세스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두 가지는 인풋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히트맵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3D 조인트 로케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양한 종의 개들을 데리고 모션 캡처를 하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RGBD 이미지들과 키넥트로 그렇게 찍고 그리고 RGB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RGB 이미지를 얻고 그리고 바이콘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개들을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다섯 마리의 개들은 똑같은 다섯 가지의 모션을 캡처를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각각 임의의 시퀀스를 하나씩 해서 테스트 시퀀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두 종류의 개들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 데이터로만 사용을 하고 하나의 테스트 시퀀스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인풋 이미지가 1950 프레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 신테틱 RGBD 이미지 데이터셋을 새로 만듭니다. 그럼 신테틱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찍으려고 보니까 도그 모델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이 스켈레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더 해부학적으로 개의 스켈레톤에 더 맞는 그런 뼈대를 새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그 메쉬를 아티스트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모션 데이터를 뉴트럴 메쉬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도 모두 아티스트가 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개는 쇄골에 의해 사람과 다른 쇄골에 의해서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스켈레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포즈를 추정을 하면서 숄더 트랜슬레이션을 따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아까 만들어졌던 개 모델과 모션 캡처로 얻어진 모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모션 캡처할 때와 똑같이 버추얼 카메라들을 쫙 배치를 시켜서 신테틱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렌더러는 인테리어넷이라는 연구에서 제안이 되었던 키넥트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키넥트 모델이 이런 오클루전이나 이 섀도잉 같은 그 키넥트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대부분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신테틱한 RGBD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풋 데이터를 만들 때이 개가 가운데에 딱 오도록 256x256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실루엣 마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신테틱하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OpenGL을 이용해가지고 이 실루엣 마스크를 그에 맞는 실루엣 마스크를 쫙 렌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위한 인풋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제 프로프로세싱을 하는데 먼저 인풋 데이터에서는 사용되는 것이 두 가지, RGBD 이미지랑 실루엣 마스크 두 가지인데요. 실루엣 마스크로부터 바운딩 박스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한 RGBD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로 크롭을 하고 정방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패딩을 좀 추가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요. 256x256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는 3D 조인트 로케이션 카메라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3D 조인트 로케이션인데요. 얘도 이미지가 변할 때 똑같은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이제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아웃풋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이기 때문에 64x64로 다시 스케일을 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J3D 64, 64x64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조인트 로케이션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히트맵이다 보니까 그 맵과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코디네이트에서도 XY, YG, XZ 코디네이트를 센터로 하는 2D 가우시안을 그려서 이런 히트맵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들이 아웃풋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풋을 위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 프리 프로세스를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아웃풋이 나왔다면 그걸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할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파이토치로 구현이 되었고, RMS 프랍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러닝 레이트는 이 정도를 사용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6으로 로스 펑션은 MSE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이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테스트는 진짜 키넥트 이미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추가되는 프리프로세스 과정이 생깁니다. 아까는 OpenGL로 실루엣 마스크를 생성을 했는데 실제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RGB 이미지로부터 마스크할 CNN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걔가 이 이미지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딥랩으로 넘겨서 딥랩은 여기서 이제 실루엣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루엣을 찾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실루엣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마스크와 키넥트의 로우 데이터 이두 가지를 합쳐서 아까와 똑같은 프리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인풋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인과 테스트 과정에서의 프리프로세스 과정을 다 받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면 히트맵이 나올 텐데 이제 히트맵을 어떻게 스켈레톤으로 리그레스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히트맵으로부터 64x64에서 정의된 3D 조인트 로케이션을 뽑는데요. 이때는 세 가지 히트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픽을 가지고 있는 히트맵을 가지고 좌표 두 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컨드 하이스트를 가진 히트맵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트맵 XY가 제일 픽 X가 높았다고 치면은 여기서 XY 코디네이트를 정하고 만약에 두 번째가 ZX라면 여기서 나머지 하나 Z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인트 로케이션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4에서 이제 256으로 스케일업을 하는데요. 이 스케일업은 그냥 단순하게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인데 그 전에 스택 타워 글래스 논문에서 나왔던 방법인데 쿼러 픽셀 오프셋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히트맵에서 주변 픽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컨피던스가 제일 높은 픽셀이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쿼터 픽셀만큼 오프셋을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6에서 정의가 되도록 스케일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256에서 된 3D 로케이션을 카메라에 대한 3D 조인트 로케이션으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풋을 만들 때 적용했었던 그 트랜스폼을 다 역으로 인버트해서 똑같이 노멀라이제이션과 그 변형을 다 역으로 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J3D 카메라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RGBD 이미지로부터 프레딕션 스테이지를 통해서 그 J3D 카메라에 대한 조인트 로케이션을 뽑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리파인먼트 스테이지로 들어가는데요. 리파인먼트 스테이지는 걔의 바디 쉐입을 측정을 하고 포즈를 더 정확하게 리파인을 하면서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바디 쉐입 프레딕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바디 쉐이프를 알고 있을 때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되겠지만, 이 바디 쉐이프를 모르는 경우에 이 프레딕션을 하게 되고요. 뎁스 이미지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게 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본 랭스를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본 랭스를 가지고 PCA 모델, 이 미리 학습된 PCA 모델은 뉴트럴 바디 쉐이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쉬의 포즈를 맞추는 데는 Hierarchical Gaussian Process Latent Variable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GPLVM에서 조금 더좀 다른 모델인데, GPLVM은 먼저 고차원에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표현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만약에 관측한 데이터에 스페이스 Y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스페이스 Y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로우 디멘션을 표현할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X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학습된 뒤에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컨트롤하는 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GPLVM은 이런 거고, 여기서 쓰이는 HGPLVM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조 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HGPLV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X3가 X1, X2 이런 레이턴트 노드들을 컨트롤을 하고, 이 X1, X2는 또 다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다 학습이 된 뒤에 루트의 레이턴트 코드가 정해지면 나머지 자식 노드들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관측값 값이까지 얻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쓰인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선 이제 X9가 루트 노드고, X1은 꼬리의 로테이션에 연결되어 있고, X8은 각각 다리의 로테이션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X6은 스파인의 로테이션, X7은 헤드의 로테이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HGPLVM은 조인트의 로테이션 값에 어느 조건들을 걸어줄 수 있게 돼서, 앞에서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를 개에게 실제로 가능한 포즈로 리파인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HGPLVM을 학습을 해서 모캡 데이터를 가지고 HGPLVM을 학습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각 포즈를 표현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HGPLVM이 어떻게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쓰이냐를 보면, 먼저 루트 노드를 처음 정할 때 K-means clustering을 해서 50개의 가능한 코디네이트를 뽑고 나서, 이제 아까 뽑았던 J3D 카메라 이 조인트 값과 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조인트와 이 모델에서 루트 노드를 정했을 때쫙 정해지는 그 관측값, 이두 조인트 값들을 가지고 이 둘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로테이션을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여기에 있는 이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코디네이트와 루트가 계속 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텀의 JB는 네트워크에서 프레딕트된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 부분은 모델에서 만들어진 조인트인데요. 먼저 X가 아까 그 구조에서 보셨던 그각 노드들이고, 그리고 라지 R이 루트 로테이션, 라지 T가 루트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스몰 T가 숄더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함수를 통과를 해서 3D 조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것과 모델에서 만들어진 것과의 그 디스턴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각 조인트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웨이트를 곱해서 모두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텀은 또 얘랑 그 앞에 있는 텀과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요. 유일한 다른 점은 perspective projection function입니다. 이 function은 이 joint location들을 2D에 projection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각각 만들어진 조인트를 보되 얘를 2D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 두 번째 텀의 영향력은 람다로 인해 결정이 되고 이 두 번째 텀이 추가된 이유가 2D에서는 괜찮은 조인트 로케이션이 예측이 됐는데 3D는 약간 노이즈한 예측값을 낸다 하는 경우라면은 이 조인트 프로젝션 에러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파인먼트 스테이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PCA 모델로 바디 쉐이프를 예측한 뒤에 HGPLVM 모델의 루트와 다른 노드들을 반복적으로 피팅을 하면서 메쉬 노멀로 포인트 클라우드의 메쉬를 맞춰서 결과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스켈레톤이고 여기가 그 아워글래스만 통과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풀 전체 파이프라인 통과했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떨리는 게 있는데요. 얘를 스무딩을 했을 때까지의 결과가 제일 오른쪽의 결과입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failure cases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개가 급격하게 턴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꼬리가 되게 크게 한 번에 큰 각도로 움직인다거나 하면은 estimation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전에 뎁스 이미지로부터 개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했던 연구가 없어서 저자가 괜찮은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빅스의 연구, 2018년 연구를 여와 비교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뒤집힌 거는 같은 매트릭으로 이게 계산을 하려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계속 떨려서 얘가 잘 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정량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알고리즘 모두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 MPJPE와 PCK를 이용을 해서 점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는 기존 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인데요. 여기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여기가 그 프레딕트 된 애들을 프로젝션한 이미지고 여기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겹쳐서 나타낸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더 얇은 선으로 그려진 스켈레톤이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결과를 보면요. 개의 경우에는 다리가 오클루전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MPJPE 같은 경우에는 에러라서 값이 작을수록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PCK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많은 조인트가 허용 스레숄드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표를 보시면 대부분 이 논문의 결과가 더 좋게 나왔는데요. 그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실루엣 이미지만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뎁스까지 고려한 이 연구가 더 잘 나올 거라고 저자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양을 쉐입을 모르는 경우에 얼마나 잘 추정할지에 대해 실험한 결과인데요. 네트워크만을 사용할 때보다 네트워크만을 사용을 할 때보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통과를 해서 HGPLVM까지 사용한 결과가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쉐입을 모르는 상황보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이미지의 이 마지막 컬럼은 또 다른 쉐이프를 모르는 개에 대해서 추정을 한 건데요. 네트워크만 통과한 결과인 이 CNN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추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쉐입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가 아닌 다른 네발 동물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다른 종에 대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신테틱 데이터셋을 똑같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컬럼을 보시면은 되게 나쁘지 않게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스켈레톤이 없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는 할 수가 없었고, 시각적으로만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컬럼은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뒤에 애들은 그 모션 캡처 데이터에 이런 자세들이 없다 보니까 별로 추정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뎁스 이미지로부터 개의 쉐이프와 그리고 포즈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신테틱한 뎁스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트레인한 네트워크가 실제 키네트 인풋을 넣었을 때도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퓨처워크가 무려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종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아까 페일리어 케이스를 보셨는데 조금 더 다양한 포즈를 갖고 있는 모션 캡처 데이터가 있으면 더 결과가 좋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팩터도 고려를 하는 것과 그 실루엣 마스크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RGB에서 뽑는 또 추가적인 단계를 거쳤어야만 했는데요. 이거를 뎁스 이미지에서 바로 실루엣을 뽑을 수 있는 것을 적용을 하면 더 심플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2D 히트맵이 아니라 바로 조인트 로테이션을 예측을 하고 또겐 아키텍처와 합쳐서 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 퓨처워크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에 이제 조인트 로테이션을 프리딕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퓨처워크로 남겨놨던 것 같은데, 이제 포지션이랑 이제 로테이션이랑 그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 프리딕션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왜 굳이 로테이션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그게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었던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테이션을 굳이 트랜슬레이션과 함께 얘기했다기보다는 로테이션을 얘기한 이유가 뭔가 포즈를 이 처음부터 이 시퀀스를 쫙 뽑는다기보다는 포즈를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 로테이션을 바로 하는 게더 퓨처워크 로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게 그럼 왜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쵸? 트랜슬레이션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최종 어플리케이션 단계까지 갈 때, 굳이 로테이션이
바뀌어야 좋은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좋지 않다고 하면 사실 이걸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 조인트 로테이션이 로컬에 대한 그 글로벌에서 정의된 로테이션이 아니고 로컬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게 오리진이 계속 바뀌어도 그거는 로테이션 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그 다른 동물에 대해서 이제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모양이 다르게 되면 이제 이 타겟팅 작업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거를 그럼 리타겟팅을 해서 신테틱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아마 뼈대는 똑같은 스켈레톤을 사용을 하고요. 토폴로지는 똑같고, 그 PCA를 하면서 이 길이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네트워크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상 인풋이 RGBD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그건 시스템상의 인풋이고, 실제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는 뎁스하고 실루엣 두 개인 건가요? 아니요. 그게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신테틱이라면 이제 이 실루엣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실루엣은 바운딩 박스를 구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팍 잘라서 이제 이 개를 센터로 하는 이 이미지만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인풋은 1채널짜리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대부분.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연구할 때 가정이 그 카메라, 알비터리한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 파라미터들은 픽스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건가요? 약간 인트린식 파라미터들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게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 카메라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 배치도를 다 논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건 알비트레리가 아니라 완전히 이 모션 컨트롤드한 그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그리고 또 퓨처 워크도 5개나 설명을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전에 혹시 네. 논문에서 리미테이션이라고 말한 부분도 있는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리미테이션은 따로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서 리미테이션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그 되게 익스트림한 포즈, 그러니까 개가 너무 빠르게 꺾는다던가 아니면 그 개의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니면 이 개의 꼬리가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펄럭펄럭 움직이는데 이 각도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이 테일인데 좀잘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꼬리도 따로 스켈레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맞지? 네네, 맞아요. 아, 근데 꼬리 길이가 짧은 개도 있을 수 있고 긴 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네네. 있겠다. 아, 오케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모델도 맞춰야 되고 다양한 개들 종류에 대한 그 모션 캡처도 해야 되고 또 RGBD만 있으면 충분한 게 아니라 또 예로는 실루엣 마스크를 뽑기 어려우니까 RGB를 또 해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정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건 뭐 그냥 되게 궁금한 점인데 그 게이 데이팅 패턴이랑 꼬리 네. 흔듦이랑 그게 연관관계가 있나요? 걷는 패턴이랑요? 뭔가 어떤 면에서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꼬리 있는 애들은 보통 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던가 하기 때문에 뭔가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이렇게 그 뼈를 굉장히 정확하게 본다면은 그게 고려될 수 있겠지만 그냥 모양을 보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일단 아까 뭐죠? XY 플레인이랑 뭐 그런 코디네이트로 뽑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한번 로컬 코디네이트를 한번 이렇게 변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혹시 강아지에 대한 그 루트 조인트가 있나요? 사람처럼? 어디에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루트 조인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데이터를 모션 캡처를 할 때 루트가 고정된 상태의 데이터셋과 그리고 루트가 계속 움직이는 데이터셋 이게 두 가지를 크게 구축을 했다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이런 스켈레톤을 설명을 하면서는 정확히 어디가 루트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에 그 뒤에 보면은 그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 사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뭔가 그 백그라운드를 리플레이스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내용이 없었는데 혹시 실제 그 데이터에서 좀 돌아가는 결과가 있나요? 그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너무 한다고? 실험실 환경에서만 너무 실험실 환경 데이터로만 했는 것 같아서 네네 이런 거 혹시 리미테이션이나 아니면 언급이 있었는지 따로 언급은 없었고 이게 실제 RGB를 타겟으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뎁스 데이터, 그러니까 RGBD 키넥트 그냥 여러 대 놓고 마커 없이 그냥 지나갔을 때 거기서 스켈레톤을 뽑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 이 연구를 제시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뭔가 어떻게든 키넥트가 세팅이 돼 있는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질문이 더 많긴 한데 마지막 질문 하자면은 데이터 공개되어 있나요? 네, 그거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터브. 아,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해야 될까요? 네.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 논문 저자도 빅스인가요? 혹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했나요? 아, 뭐 아무튼 상관은 없고요. 그게 네. 근데 뭔가 연구 흐름이 항상 보면 RGB 이미지를 사용해서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뎁스나 실루엣이나 그런 걸 사용해서 항상 프리딕션을 하는데 왜 사실 실 사용에 쓰려면 RGB가 가장 고명 쪽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항상 이렇게 문제를 푸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를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쪽에서 설명돼 있는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 텍스처 관련해서 뭔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뎁스 이미지들은 텍스처 인포메이션에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피스 인포메이션을 주는 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생각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려고 뎁스부터 있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뎁스 없이 RGB로 풀었다라는 논문이 또 나오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일단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RGB 플러스 T 해서 네트워크를 인풋을 줬다면 그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뭔가 보면 뎁스만 사용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문제를 어렵게 푸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RGB에서는 그냥 이 마스크만 뽑아내고 실제 RGB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네네. 아, 저 비슷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발견을 했는데요. 동물들은 그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blend into their environment라서 그 다리들도 비슷한 컬러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모호할 수 있다. 근데 뎁스 이미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